오늘은 다음 시즌 코롬 모바일의 밸런스 패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DRH가 버프를 먹습니다. 사거리가 증가되는 버프를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DRH는 40m 흉부 4방 컷이나 하는 사거리를 보유 중이라 굳이 사거리를 버프시키는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탐퍼짐을 줄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은 QQ9과 파파샤의 데미지 버프입니다. 데미지 버프를 줘도 4방 컷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라리 반동이나 탐퍼짐을 버프시켰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다음은 M4의 버프입니다. M4는 데미지와 사거리가 증가되는 버프를 받습니다. 기존의 M4는 상체만 4발컷이었었는데 이번 패치로 전신 4발컷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파마스의 데미지가 증가 혹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데미지를 굳이? 차라리 반동 버프를 시키는 게. 그리고 KN44의 데미지가 증가되고 수평 반동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KN44는 굳이 왜 데미지를 버프시키는지 의문이 드네요. 다음은 비존의 버프입니다. 비존은 데미지가 늘어나고 플린치가 감소됩니다. SMG라서 플린치의 감소는 딱히 효과가 없고 데미지 증가 역시 1. 많아야 2 증가가 다이기에 굳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K117은 장전 속도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아이언사이트나 롤비카라고 HBK30의 일반 대구경 탄창의 데미지와 사거리가 증가 혹은 조정된다고 하며 대구경 탄약의 ADS 속도 페널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매노어와 아슴은 둘 다 반동과 탄착군 명중률이 감소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둘 다 반동이 심해 안 쓰이던 총기들인데 이렇게라도 패치해주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과거의 적폐 총기였던 S36이 반동 감소 그리고 기본 장탄수가 증가되는 버프를 받습니다. S36 자체가 반동이 개판이라 반동 버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부활하거나 관짝으로 나뉠 것 같네요. 그리고 UH-736 경기관총은 반동이 감소되는 것과 데미지가 증가되는 버프를 받는데요. 이미 기존 UH-736은 30m까지 전신 4번인데 굳이 데미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S36처럼 기본 장탄수를 늘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드네요. 다음은 12월4의 너프 소식입니다. 12월4는 탄착군 명중률 증가, 사격 딜레이 감소, 데미지 감소, 경량 개머리판의 스플린트 사격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패치로 12월4를 덜 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마지막은 맥10의 너프입니다. 맥10은 데미지 감소와 플린치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미 관착 보내버린 데미지를 한 번도 후려치는데 이제 맥10을 안 볼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예, 지금까지 다음 시즌에 적용될 밸런스 패치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잠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패치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